세계 평화를 위해 리뷰를 만들겠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드디어 우리 새로운 커다란 레이즈버클이 나왔습니다. 가면라이더 타이쿤에게 상성이 좋은 레이즈버클이죠. 뭐다? 디럭스 닌자 레이즈버클을 가져왔습니다. 네, 닌자 레이즈버클. 타이쿤에게 상성이 좋은 레이즈버클이라고 했지만 더 앞에 나와 있는 건 우리의 히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인공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있어야 잘 팔리는 게 완구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닌자 폼으로 변신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닌자 레이즈버클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면라이더 타이쿤과 그 앞에 히츠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 닌자 레이즈버클로 변신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가면라이더 히츠 로고와 함께 디럭스 닌자 레이즈 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디럭스 닌자 레이즈 버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반다이 남코 로고와 함께 세상 연령은 3세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레이즈 버클 시리즈라는 로고와 함께 레버를 당겨서 밀어 넣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검과 기어가 회전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수리검이고 이게 기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모습과 함께 세트 내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닌자 레이즈 버클만 있죠. 네, 가면라이더 타이쿤의 라이더 코어 아이디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 영어로 닌자 레이즈 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 DGP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중국어와 영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한글은 안 적혀 있네요. 자, 이제 뒤를 보시면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저와 같이 하면서 할 거니까 적당히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일본어로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 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혀져 있는 박스들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각으로 접혀져 있는 박스 쪽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왼쪽으로 열다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열게 되네요. 쑥! 짠! 이렇게 열면 방금 되게 싫은 소리 났어. 자, 박스는 여기다 두도록 하고, 네, 보시면 이런 박스에 이렇게 닌자 레이즈 버클이 나옵니다. 닌자 레이즈 버클이에요. 오! 비닐 빼고 너는 잠깐 저리 가 있으렴. 네, 이렇게 닌자 레이즈 버클이 나왔는데 앞에는 수리검! 빙빙 돌아가죠? 아주 수리검으로 돌아가면서 있고,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당기는 모습. 나루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쿠나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애들인데 이거는 표창입니다. 수리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QR코드와 함께 064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064번이고요. 당기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데요? 엄청 많이 돌아가네? 이렇게 당기면 돌아가면서 포창이 엄청 많이 돌아갑니다.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당길 때 안 돌아가네? 무겁나 보네요. 이게 뒤로 되면은 기어나 이런 게 다 앞으로 쏠려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이거 봐. 원래대로 돌리니까 돌아가는 거 봐요. 오케이. 뭐, 이 정도고요. 얘는 다른 뭐, 부스트 레이즈버클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색깔이 두 개로 안 돼 있고 하나로만 돼 있네요. 심지어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 접혀져 있는 색깔입니다. 딱히 변하는 애는 아닌가 봐요. 역시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레이즈버클은 우리의 길치만이 가지고 있는 건가 봅니다.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거 은근히 마음에 드네요. 표창 오지게 많이 돌아가네? 이게 오른쪽으로도 얼마 안 돌아가요. 이거 봐. 오른쪽으로는 얼마 안 돌아가는데 왼쪽으로는 계속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스프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죠?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맞나 봐네요. 오, 괜찮은데요? 오케이. 자, 그럼 닌자 레이즈버클을 했으니까 바로 변신을 해봐야겠죠. 어디서? 에서 가도록 합니다.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리뷰를 만들겠어!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네요. 그냥 닌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무슨 박수치는 소리 들리고요.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네요. 자, 그럼 필살기 가도록 하죠. 고! 필살기는 좀 닌자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라이더 코어를 빼고 소리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다시 꼽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해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네, 이렇고요. 필살기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럼 우리 레이저 보컬 중에서도 이런 특수한 레이저 보컬의 음악이 바뀌는 레이저 보컬이 있습니다. 뭐다? 부스트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뀔지가 아주 궁금하네요. 갑니다. 고! 오호호호 소리가 완전 좋아졌는데 따라다다다다 뭔가 저 제대로 된 닌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좋네요. 역시 부스트 모든 애들의 능력을 올려주나 봅니다. 자, 다음 필살기. 네, 이렇습니다. 자, 대망의 부스트 타임. 네, 이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면 좀 아까우니까 리볼브 온 한 번만 해보죠. 이렇게 한 번씩 다 돌려봐야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다 했고 이제 이걸 빼서 한번 꼽아봐야겠죠. 어디에? 당연히 우리 무기인 예? 꼽아보도록 하죠. 먼저 라이플. 고! 호호. 오케이. 다음 핸드건. 네, 이렇습니다. 역시 딱히 바뀐 건 없어요. 그래도 닌자라는 말을 해주는 게 어딥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카멜라이더 기체에 나오는 디럭스 레이즈 버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피셔 돌아가는 것도 아주 잘 돌아가서 마음에 들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하나가 있죠. 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닌자 레이즈 버클 안에 타이쿤 아이디 코어를 안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어째서 안 넣어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이디 코어를 안 넣어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비 레이즈 코어에는 넣어줬으면서 왜 이거에는 안 넣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야기 특성상 뭐 다른 애랑 겹쳐서 아이디 코어가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창 들어가는 거 아주 재밌네요. 이런 재밌는 기믹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클이라는 게 정말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신과 부스트 변신 그리고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